제발. 아, 또 시작하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젠제입니다. 자, 저는 오늘 G21 새로운 업데이트를 한번 플레이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시죠. 초대 단장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네요. 저건 뭐 새로운 검인가요? 누구죠? 이 사람은? 마비노기 피날레, 파이널이라고 하시면 안되고요. 자, 초대 단장이 썼던 검, 굉장히 굉장히 셌던 검이 나왔는데, 자, JSA님 어서 오시고요. 홍상민이 어서 오시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신규 컨텐츠 G21 이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접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 전에 먼저 제 거 이거 소리를 좀 켜야겠네요. 자, 스포일러는 자제가 아니라 오늘 그냥 스포일러 누가 하시던가에 그냥 쫓아냅니다. 나중에 가서 로제님 왜 이거 가지고 쫓아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스포일러성 같은 글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먼저 깼다고 자랑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아, 뭐 인벤토리 이렇게 더럽니. 버려 이런 거. 에밀리 버려. 이런 거 버려. 이런 거는 초보들을 줘야 돼. 자, 누구죠? 뭐 처음부터 왔는데. 그늘의 풀무울의 나무. 안녕하세요. 당신이 긴 확인해 주셨다는 게 일인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하네요. 이메마 집결기에서 납선 소년과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낯선 소년을 한번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토리가 좀 어지러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속도 경쟁가 이런 걸로 하지 마요. 하이하이옴. 자, 먼저 이맨 마을 한번 가볼까요? 이게 뭐지? 장비 내구도 상승이 나왔네. 이맨 북문으로 가지. 저번 기사단 퀘스트랑 비슷하게 퀘스트 텀이 길다고 한다. 아이, 퀘스트 텀 같은 건 굳이 길게 안 해도 될 텐데. 퀘스트 텀은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건데 왜 이렇게 길게 만든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봅시다. 얼마나 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알람이 울리면 어떡해. 이씨, 죄송해요. 아, 알람이 내가 이때 왜 알람 울리냐. 대체 어이가 없네. 죄송. 자, 갑시다. 로젠즈님, 라미안님 어서오세요. 호우, 어서오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얘 누구죠? 얘 그 일러스트에서 봤던 애네. 네, 새로 나온 기사단원 같은데요. 낯선 소년. 물풀의 나무와 같은 유연함. 나이트 특유의 청량이 되게 소년이다. 보석안. 아, 여기입니다. 아, 굉장히 밝은 느낌인데. 알반 기사단의 그것. 뵙길 고대하고 있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용물 말씀드리지. 기사단에서 딱히 연락을... 이것도 선택지가 나눠지네요, 여러분. 이것도 선택지가 나눠지네요. 자, 굳이 제가... 왜일까? 일단 뭐 받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굳이 거짓말할 필요 없죠. 자, 미로스님 어서 오시고요. 누구죠? 그분이라면 누구죠? 혹시 알턴가? 알터를 말하는 것이냐, 톨비시를 말하는 것이냐. 일단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너 누군데? 네가 누군지 얘기를 해줘야지. 자, 이 물건 때문인게요. 알아보시 모르겠지만, 자, 404님 어서오세요. 김성찬님 어서오세요. JHK님 어서오시고요. 스포일러 강태입니다. 미리 말할게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강태입니다. 자, 저 옛 단장의 물건이다. 아, 얘가 그 물건 관리한 담당자고. 자, 뭐죠? 예제 비슷한 일을 하셨죠? 뭔 일인데? 나에게 반응한다고? 단장의 물건이 왜 나에게 반응하지? 자,
대검의 일부. 자, 대검의 손 힘. 날은 안 보이고요. 매끄럽게 있고 원래부터 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 빛의검인가? 자, 또 집중하네. 약간 그 저 그 걔 뭐야 이거 체인 스킬 얻었을 때 그거랑 똑같은 느낌인데요. 자, 대검의 일부. 아우, 뭐죠? 대검의 일부 있지? 아, 있구나. 자,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사용하기 누르면 된다. 어디선가 아 미션지님이라고? 아 그러면은 장비를 좀 자 그러면 장비를 좀 끼고 가겠습니다. 장비 좀 끼우고 가자. 그래. 자 내가 최근에 못 썼지? 아 싸운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아 체인 쓰고 그 다음에 칼 썼지? 그래. 오케이. 자 오케이 이렇게 됐고 자, 보자. 이거. 아, 이거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또 축포가 없어져 있니? 자, 축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꿈속에서 일이라서 내구도가 달지 안 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축포를 완전히 바르고 가도록 할게요. 야, 너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다. 이거 봐, 이거 봐. 빠네, 자, 갑시다. 들어갑니다. 자, 404님. 한 번 더 하시면 강퇴입니다. 제발 욕하지 말아주세요. 욕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 자, 비속어 쓰시면 제발 하지 마세요. 자, 크크크님 어서오세요. 자, 뭐죠? 또, 뭔가 싸우려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어? 뭐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같은 공간이다 하지만 약간의 이질감이 든다. 들리나? 어? 얘는 또 어떻게 들어왔어? 내 목소리가 들리는가? 들리는 사람 있는가? 아 이거 약간 가위 눌린 상태인가? 집중하신 건가? 잠깐 어쩌게 기다리겠니? 아,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죠? 당신이 들고 있는 물건의 주인입니다. 아, 그러면 초대 단장님이네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것 같고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얘는 근데 누군지 설명은 안 해주고 이래. 똑똑 대답해주세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라면 제게 설명해 주세요. 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놓였다면 알아야 하니까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난 이미 많은 것들을 겪어서 네가 정체가 누군지 몰라. 소개도 안 하고 있어, 얘는. 기사 단원의 일원인가 보군. 난 당시 들고 있는 물건의 주인이다. 안녕하세요. 자, 오 리아 형 간만이야. 어서와요. 자, 날 보던 누군가, 단장님이랑 이게 서로 교감을 했었나 보네. 오호. 나의 거밀 탓이 미래 남아 있는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다. 자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가? 내가 당신이 있는 곳은 미래인가? 내가 있는가? 잘 모르겠다라고 해야겠네요. 내가 있는 곳이 미래냐고? 미래라고 해야 하나? 이걸 미래라고 해야 하나 지금? 아 딸바는 이거 퀘스트 다 깨면요. 내가 있는 곳이 미래라고 해야겠지 그래도? 그렇다. 자,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군. 아, 1개월마다 그렇게 해요? 파트? 자, 네. 자, 어허. 그래도 단장님이 또 우리랑 호감을 표하네요. 뭐지만, 아, 부착하네. 자, 살았다 하고. 와, 아, 다행히 싸우는 거 없네요. 윈드밀 후공격 딜레이가 살았다.
자 퀘스트가 아 다시 뭐 뭐야 아 이건 딴 거구나. 자 갈게요. 낯선 소녀. 자 볼게요. 네가 누군지 설명을 해줘. 약간의 호소. 네가 누군데? 과거의 인물과 얘기했던 거 맞을까요? 자, 네 멋대로. 아, 저기는 르웰린. 알터 여기에요. 아, 드디어 우리 또 간만에 또 벨라, 아 벨라인데 간만에 또 알터를 보네요. 아, 로젠파이크님. 아, 또 간만에 보네요. 어? 잘 기억했어요. 아벨린도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오호. 손을 보세요. 자, 르웰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 감이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벨린님. 감?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성우가 안 나오지? 원래 성우 나오는 거 아니었나? 이런 데까지는 안 나오는 건가? 자, 르웰린이 저에게 말도 없이 성물을 챙겨서 가는 바람에 저의 조언인 르웰린이다. 이제서야 어? 이제서야 이제서야 본 얘기를 하네. 알반 아르후원의 조 신입이다. 방어를 맡고 있다. 약간 중2병스러운데? 자, 아벨린 가만히 또 얘기를 하네요. 루엘린을 바라보았다. 저희 단장의 물, 옛 단장님이 물건 안전한 곳에 보관 중이었는데 저 물건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져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논의 중이었다. 야, 쟤는 기사다운인데 멋대로 혼자 한 거야 이렇게 또? 어제 제가 준 건 잘 받았나요? 어제 후원해 주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후원해 주신 거면 제가 트윕에 다 잘 쌓여 있습니다. 독단이긴 했지만 성물을 관리한 담당자다. 부정하지 않는 이 뭐라고? 나한테 언제 말했어? 성물 관리 아 말했지 살짝 말했지 그런 말 했던 것 같다. 신시 엘라크 가문이다. 뭐 이렇게 또 가문들이 이렇게 있냐? 여러분 30분마다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30분마다 이거 방송을 한번 끊어야 돼가지고. 루엘린.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얜 또 왜 울어? 네 새로운 스토리예요. 새로운 스토리 진짜 2년 반 만에 새로운 스토리예요. 과거의 단장님과 대화를 나눴다고요? 불가능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은 아니지만 자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부에 추가로 보고해야 할 게 있다. 단장의 물건 다시 챙겨가야겠다 라고 하네요. 이해해주세요. 목걸이처럼 숙소 부근에 혼자 있을 것 같다. 감인가요? 얘 뭐 감이 좋아? 예언자니? 자 네네 실마리 많이 잡았다. 마음의 준비와 함께 자 이렇게 하고 또 가버리네요. 안녕히 계세요 로젠파이크님. 이렇게 해서 퀘스트는 신의 기사단 다 끝났습니다. 일단 깼고요. 일단 첫 번째 1번 퀘스트 자 역방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고인물에서 다 신작으로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긴 했어요. 자 이제 다음 퀘스트 나올 때 기다려 해볼까요? G21 업데이트 기뻐하는 캐러반이라고? 벨테인 비밀 조언이 와. 얘도 뭐야? 뭐 이상한 게 다 있니? 모험가의 프리시즌? 뭐 일단 덤바튼으로 가야겠구만. 일단은 덤바튼으로 가야겠구먼. 뭐야? 뭐 전투야? 전투할 수도 없는데 부엉이 일하나요? 있죠 이벤트가 아 모험가상이 쟤랑 제노님 어서오세요. 캐러반조에게서 G20 대표
아직 이것도 안 했어. 아직 프리시즌 이것도 안 했어. 뭐야? 다시 참가 끝까지 참여. 자, 이건 했고요. 캐러반저 여기 있고요. 야, 너 갑바 그거 어디서 나왔니? 이것도 캐러반저는 진짜 언제까지 나오는 거니? 여러 가지 선물들 대표 캐릭터 선택. 이거 하면 뭐 줍니까? 이거 하면 뭐 주는 거야? 메인스트림 1부 클리어, 필드 레이드 한 번, 하루에 한 번, 5회크. 아따, 진짜. 정말, 진짜. 정말 귀찮게 하는 거. 무기 에르그. 무기 에르그 무기 또 뭐야? 어? 어허. 오늘 100만원 받으시나요?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